안녕하세요. 리얼 샌드박스의 탑 라이더를 맡고 있는 서비 프라우드라고 합니다. 저희가 이번 주차 젠즈 AT1 진짜 강팀이라고 생각한 팀인데 두 팀 다 잡아서 너무 좋습니다. 이 연승이 안 끊기게 더 잘하고 싶습니다. 연승의 맛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바텀 듀오들의 이제 좀 한타 실력이나 라인전이나 다 큰 폭으로 상승해서 저희가 스프링보다 더 성적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원래도 믿었습니다. 저희 코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. 나는 가위바위보 3세판 가면 진 적이 없다. 그 비슷한 말이죠. 이제 뱀픽을 세 번째까지 가면은 진 적이 없다 그건데 그 모든 코치님 좀 생각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.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뱀픽적으로 보면 다 생각을 해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. 네, 급했습니다. 네. 좀 상대가 비에고 다이애나가 성장하면은 너무나도 좋은 챔프라서 레넥톤 그리고 레넥톤 입장에서는 후반 가면은 상대 챔보다 많이 안 좋아서 빨리 가야 한다라는 면은 있었습니다. 말리는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좀 부추긴다고 해야 되나? 좀 추천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일단 저는 추천하는 쪽이었고요. 그냥 추천도 아니고 저는 좀 강추했어요. 그거 넘어가서 스틸 봐라 이거 무조건 봐라 포켓 포켓 약간 그런 쪽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게임을 바라봤을 때는 이미 그상 비에고 다이애나가 레넥톤 상대로 많이 유리한데 바론까지 먹으면은 저는 이길 확률이 1%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. 해야만 하는 결정이었습니다. 정말 정말 해야만 하는 그때 말렸던 팀원들도 그 저희가 만약에 지고 리플레이를 볼 때 아 이거는 시도했어야 됐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까지 만약에 플레이오프를 못 가나 네 번째 못 가는 건데 그 정말 간절함이나 그런 게 모여져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요 그냥 서로 헤어졌어야 됐죠. 서로 잘하니까 서로 탑에서 잘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팀에서 좋은 경제, 좋은 활약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농구팀 지금 1등 팀인데 저희가 지금 꺾은 젠지 AT1 1등이라고 해도 전혀 안 이상할 팀들이어서 자신감이 많이 있습니다. 리치 선수는 되게 노련하다고 생각해요. 좀 라인전에서나 그런 부분에서 약점을 보여도 그 다른 부분에서 확실한 강점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저희가 조심하고 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젠지 T1 정말 너무 강팀이라고 생각하는 팀들이 이겼는데 다음 상대가 1등인 만큼 좀 강한 팀한테 강한 면모 보이겠습니다. 꼭 이기겠습니다. 써볼게.